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가온TV 렉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국민 질환인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실 수 있고 또한 허리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주시면 이제 충분한 효과와 이제 충분한 호전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따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저희가 알려드리는 동작에도 만약에 호전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지 정형외과에 방문하셔서 꼭 치료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총 네 가지에 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그리고 두 번째는 맥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골반에 대한 전방경사를 만들어주는 운동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골반과 그리고 또한 요축 기립근 허리에 대한 이제 힘과 그리고 배에 있는 코어 머슬과 그리고 골반대를 잡아주는 둥근이라는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버드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으시다고요? 그럼 같이 박수! 와!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첫 번째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바로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집에서 보시면 가까운 문틀이라든지 아니면 벽이 있는데 이러한 벽들로 이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리가 저림이라든지 이제 다리가 많이 불편한 이제 허리 쪽이라든지 이제 통증을 발생시키는 부위에 해당되는 골반과 다리 쪽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그 해당되는 다리를 나의 몸 기준으로 해서 뒤로 쭉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손은 벽면 손을 이렇게 딱 포개어 주시고요. 자, 저와 같은 이제 자세로 자세를 잡아주는 상태에서 그대로 앞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앞으로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냥 하시면 뒤로 빼놓은 다리에 대한 뒤꿈치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최대한 뒤꿈치가 땅에 붙을 수 있는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를 계속 스트레칭 하다 보면 종아리부터 허벅지 그리고 햄스트링까지 쭉 당긴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느낌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버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살짝 빼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대로 쭉 내려가셔서 자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다리에 대한 종아리와 허벅지 햄스트링이 쭉 당긴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돌아가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골반에 대한 전방경사와 함께 요출하는 허리뼈도 일자 형태로 변하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전만이 원래의 복선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맥켄지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놈의 짐볼이 좀 방해를 하니까 살짝 옆으로 치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뭔가, 자, 방해물들이 좀 많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맥켄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맥켄지를 하실 때는 제가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1단계는, 자, 똑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엎드려 주실 건데요. 나의 어깨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팔꿈치가 전방 위로 한 6cm에서 5cm 정도만 앞으로 조금만 오도록 이렇게 포개어 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요 그대로 눈은 정면을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만 쭉 펴주시면 이 상태에서 자 3초 정도 버티셨다가 그대로 내려오시고 다시 쭉 펴서 3초 정도 버티셨다가 내려오시고 자, 2단계는요, 그대로 나의 어깨 선상과 팔꿈치 선상이 동일 선상에 올 수 있도록 팔꿈치를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신 자, 이 상태에서 1단계와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팔꿈치를 쭉 펴주면서 올라오십니다. 하나, 둘, 셋, 네, 천천히 해보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네, 들어오시고.
자, 맥켄지를 하실 때는요, 방금 앞서 말했던 1단계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점차적으로 이제 1단계 했을 때도 좀 하는 느낌이 안 나고 1단계 좀 가볍게 하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2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세 번째 골반 전방 경사를 시키는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저와 함께 같이 이러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요. 자, 골반에 힘을 쭉 빼고 허리에도 힘을 쭉 빼주신 상태에서 나의 배가 그리고 엉덩이가 약간 딸려온다는 느낌으로 약간 앞으로 말아주시면 돼요. 말아주시면서 배를 앞으로 힘 살짝 빼시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배를 앞으로 쭉 말아서 이러시고. 자, 이 동작을 할 때 나의 허리가 커브, C자 형태로 변할 수 있도록 골반을 전방경사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을 앞으로 쭉 힘 살짝 빼시고 다시 골반 전방경사 힘 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의 코어와 그리고 허리가 허리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허리가 많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또한 인대라든지 그리고 힘줄이라든지 여러가지 연부종이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 쪽도 많이 강화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골반도 이제 받치고 있는 둥근 자체도 많이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 같이 보완할 수 있고 자, 한 번에 세 가지의 동작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동작 버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제 세 번째 했던 골반 전방교사와 동일한 자세를 잡아주신 상태에서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쪽 다리씩 번갈아 가면서 엉덩이 높이까지만 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 쭉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쭉 내려주시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주시고. 자, 지금까지 저희가 알려드렸던 이제 스트레칭과 운동에 대한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셨을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변화가 없고 계속 저림이 있고 통증이 있고 또한 이제 근육이 빠져서 이제 양쪽 다리를 비교했을 때 엉덩이를 비교했을 때 근육이 약간 줄어든 상태라든지 아니면 배변시에도 그리고 또한 성욕이 감퇴된다는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정형외과나 아니면 허리디스크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요. 꼭 진료 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신 것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